특히 일을 안 할 때는 즉흥적인 편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완도 갈 때 한번 들린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거기를 다시 가고 싶어서. 우와. 한국이에요? 네. 한국이야? 네. 진짜? 네. 이거 그때 찍은 거예요? 아니면? 오. 와. 어, 스키장이네요. 분위기 좋죠? 근데 저기 진짜 이뻐요, 정상 올라가면. 근데 스키장 안 가본 지 몇 년 된 거 아니죠? 스키장 한 번도 안 가봤어. 진짜요? 아니, 우리 어릴 때는 스키장은 부자들만 가는 데였어요. 아, 약간 좀 그렇게 있었죠. 우리 어릴 때는 어릴 때는 박인들 맞아요. 눈이 아예 안 오기 때문에. 맞아. 더 늦기 전에 형이랑 스키장을 한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다 같이 갈까요? 같이 가세요. 2월 달에 완도까지 갔다가. 아니. 아, 그럼 우리 이제 어머니 눈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눈물 받아 되겠는데. 아, 다 울고 오지. 아, 그중에 한 명은 다시 돌아가겠는데. 아, 그쵸? 그럼 같이 다시 가. 아, 부럽다. 스키장. 스키 타시려고 지금. 진짜요? 네. 저기 복장이 그냥 있는 걸로 그냥. 굳이 렌트 안 하고요? 네. 아, 스키를 어느 정도 탄다는 거지. 여기 그, 네, 리프트권 끊으려고 하는데. 네. 몇 시까지 이용하시는 거 드릴까요? 네, 1회권만 주세요. 아, 1회권이 있어? 1회권만? 응?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제가 열정이 있었으면 막 오전, 오후, 야간권 다 탔을 텐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즌권 끊어놓고 아예 그쵸? 그냥 숙소를 잡아놓으니까는. 지난번에 갔을 때도 한 번만 타고 왔어요. 이 스키장에 낭만이 있어. 오, 멋있어요, 멋있어요. 오. 야. 아유. 이야. Someday I will see that this makes sense. One day when I'm old and wise, I'll think that.